아침 7시 8분이에요. 뭔가 기분도 우중충하고 그럴 때는 피부에도 그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좀 약간 리프레쉬 같은 걸 해주는 게 좋은데 꽃시장에 갈까 봐요. 가기 전에 환기도 시켜주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리고 스킨케어도 하고 갈까 봐요. 또 막 일도 막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좀 받기도 하고 잠도 또 못 자고 막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피부를 또 안 좋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마음을 톤다운 시킨다고 해야 되나? 피부와 마음의 톤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부과를 갔을 때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그런 아이템들 중에 하나, 브랜드 중에 하나가 라로쉬 포제거든요. 민감 피부용 뚤러리앙 라인 신제품이 나왔대요. 제 약간 민감해진 트러블러고 약간 민감해진 피부들을 좀 잠재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뚤러리앙 울트라 에이드 에센스인데 이건 미스트 타입의 에센스인데요. 사실 이렇게 거의 안개분사처럼 나오는 에센스여서 8가지 에센셜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그것과 함께 라로쉬 포제 온천수가 들어가 있고, 환절기나 에어컨 켜져 있는 데나 난방기 히터 켜져 있는데, 그런 데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내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는 사이즈라서 기내 출입도 가능하거든요. 이거 100ml에서 딱 100ml에서 이걸 들고 기내에서 수시로 뿌려줘도 되고, 신라면세점 단독으로 뚤러리앙 제품을 원 플러스 원 1대1 행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가면서 아마 또한 병을 또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뚤러리앙 더머수딩 하이드레이팅 로션인데 이거는 워터 로션이에요. 저런 이런 아침에 세안 후에 이제 발라주시고 저녁에 발라주셔도 되고요. 화장솜 있죠? 이런 화장솜에다가 덜어서 스킨팩으로 좀 많이 사용할 때 있어요. 중요한 행사나 막 그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날에도 사용을 하고 아니면은 마스크팩 대신에 정말 워터팩으로 간편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막 피부가 민감해져 있을 때는 드라이기 열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인데 머리를 말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열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걸 눈 밑에랑 이마에다가 붙여주고 머리를 말려주시면은 드라이기 열에 의한 피부 손상도나 그런 것도 약간 방어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끈적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촉촉해요. 정말 촉촉하고 부드럽게 딱 녹아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스킨인데 생크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부들부들한. 뚤러리앙 울트라라고 부르는데 민감 피부랑 진정보습 SOS 크림이래요. 신라면세점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신라 단독으로 그 1대1 행사를 진행 중이에요. 민감성 피부분들을 위한 뚤러리앙 라인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극대화되는 거죠. 보통의 용기들로 펌핑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돌려야 돼요. 돌려야지 펌핑이 돼요. 전체적인 페이셜 크림으로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크림 대신 쓰기도 해요. 좀 이게 막 눈시림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어서 아이크림에도 쓰고 입술에도 좀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뚤러리앙 울트라 나이트
민감해진 피부에 나이트 집중 케어 크림인데 저를 이건 좀 낮에도 바를 때도 많아요. 낮에 더 활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낮일수록 더 우리가 활동을 하고 찬바람도 많이 쐬고 에어컨이든 히터든 그 모든 것들에 반경을 많이 쐬고 또 그 위에 화장까지 하다 보니까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뚤러리한 다른 스킨케어 라인하고 함께 이제 사용을 해주는데 그 울트라 크림 위에다가 울트라 나이트 크림을 얹어주면은 뭔가 보습이 철벽 방어가 되는 찬바람이나 뭐 그런 예민해진 내 피부 자체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얼굴하고 목에 이렇게 발라주면 되는데 민감한 분들을 위한 집중 케어 크림이고 미백 기능성 받은 제품이어서 저는 좀 목에도 바르지만 좀 아이크림이랑 입 주변에도 또 다시 한번 또 더 발라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꽃시장 가는 룩 치고 좀 많이 칙칙하죠. 근데 어차피 아침에 가는 시장이라서 막 엄청 꾸미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 파란색. 이렇게 사서 가고 있어요. 같이 정리 다 하고 이제 이렇게 꽃을 놨어요. 이뻐요. 한 3, 4일 지나면 드라이플라워로 만들어야겠어요. 어, 맛있겠다. 뭐래? 우와! 우와! 나 잘 찍어주려고. 나 이거 봐봐. 언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꽃시장 다녀오고 나루시퍼제 제품들로 기초 다시 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왔어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새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저녁이 돼서 바로 집에 와서 씻었고요. 나루시퍼제 뚤러리앙 퓨리파잉 포밍크림으로 이제 물에 적셔서 거품 만들고 그래서 얼굴 마사지 꼼꼼하게 해줬어요. 이거 역시 저자극 폼클렌저이고 인공향하고 방부제 무첨가 돼서 다른 뚤러리앙 스킨케어 제품하고 같이 사용하면은 꽤나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저의 기분도 피부도 톤다운된 그런 민감한 하루의 데이 루틴 같은 걸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괜찮은 음악들 좀 듣다가 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